아, 날씨 좋습니다. 오늘 차량 렉스턴 스포츠. 아, 이거 몇 년식이라 그랬죠? 18년식이요. 18년식이고 이제 키로수는 23,000인가요? 23,500. 네, 23,500. 따끈따끈한 신차고. 아, 사장님 벌써 우리 매장에 한 3번, 4번 그냥 왔다 갔다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최종적으로 된 건 오늘은 그 무더기 터보 중통, 무더기 터보 회열이 중통에 하나 더 추가로 넣었고요.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대략 이 차에 전체 들어간 거는 이따가 좀 뭐 영상에 이제 자막에 좀 넣어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이 차는 이제 저희 제품 한 110% 세팅값 됐습니다. 100%를 넘긴 차량으로 이제 저게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지 하면 안 되는데 서비스로 저희 다른 것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100% 세팅값 넘어가면 뭐 하나씩은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술대표랑 기술대표님이랑 얘기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뭐 하여튼 며칠 전에 오셔서도 연비가 잘 좋게 나왔다 하고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지금 고스트는 아주 그냥 또 재밌게 계속 꾸준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 느끼시는 대로 또 전화 한번 주시고요. 예. 여기 말고 다음 신호 가가지고 유턴해서 내려가죠. 잠시 후 신호 위반 70km 잘 아시니까 그죠? 뭐 어떻게 타보시니까 그동안 좋았던 거 좀 경험담 같은 거 해주실 거 없습니까? 아,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네네. 일단 전기할 때 출발할 때 네. 아, 스타트가 그냥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그냥 거짓말 네. 않고 뒤에서 네. 밀고 앞에서 당긴다. 아, 그 정도로? 뒤에서 밀고 뭐 앞에서 당겨주는 느낌까지 네. 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탄력을 네. 받았을 때 네. 악셀을 안 밟아도 그냥 쭉 밀고 나가는 느낌. 퓨얼컷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네. 겁니다. 네. 저 위에 빨간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예예. 뭐 하여튼 뭐 그동안 오셔서도 이런저런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사장님. 아니 그러면 거짓이면 내가 지금 또 달러 갖고서 돈 들여서? 그러니까 소장님 이제 고스트웨어 지금 아마 26호 차량이 될 건데 고스트웨어도 타시면서 계속 재밌어지니까 그것도 체크해서 한 번씩 연락 주시고요. 예. 오며 가면 뭐 자주 들리시니까 또 그때 뵙는 걸로 하고요. 이쪽으로 오면 네. 커피 한 잔 먹으라도 그죠? 그럼요. 또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까지도 준비하고 냉커피도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아니, 사장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 왜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항상 좀 밝으시고 그러셔갖고 기분이 좋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한번 오셨던 분들이 처음에 올 때가 힘들어서 그렇지. 오며 가며 자주 들리십니다. 멀어요. 솔직히 성남에서 여기 올라가면 그럼요. 조금 멀어요. 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엑셀 뛰셔야죠. 이제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차 좋은데요. 지금 110%면 사장님 저희 매장에서 제품 구입한 거 뭐 100만원을 호가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 효과 꼭 보실 거니까. 아, 벌써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럼 다행이고요. 저 고스트웨어는 정말 재밌어집니다. 한번 계속 타보십시오. 야, 이거 진짜 희한하네. 이런 말씀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요즘 영상에다가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제품 하나가 또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아, 어떤 거? 네. 그거는 이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우린 블라인드 마케팅입니다. 예. 고스트웨어도 사장님 이렇게 된지 몰랐죠? 몰랐죠. 와서 보니까 고스트만 붙어져 있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아실 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궁금하면 전화 주십시오. 예. 궁금하면 와서 다십시오. 그렇죠. 자, 탈구 효과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00% 환불해 드립니다. 저희 다 환불해 드립니다. 아, 100%가 아니라 110%? 예, 작업비 안 받으니까 110%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부분이니까 영상 보시고 저희 오늘 고객님도 성남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자비로 기름 떼가면서까지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를 또 믿고 또 한번 장착했을 때 효과를 보시고 찾아주시는 거니까요. 영상 보고 진짜 긴가민가 그게 말이 되나 하시는 고민하시는 분들은 와서 한번 장착하십시오. 지금 뭐 무더기 터보 회열이 패키지 행사하고 있어서 개당 만원씩 DC 받을 수 있으시고 라파 플러스 원 같은 경우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해주시게 되면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택배 저희가 택배 보낼 때 가격으로 진행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효과 보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요즘에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예약제로 해서 한 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죠. 제가 잘, 좋은 분 만나갖고. 아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아유.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오시면은, 아, 그래도 저 친구가, 솔직하게 장사하는 건 맞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 그럼, 느끼니까. 네네. 오고 들리고 오는 거죠? 그렇죠. 안 듣겠으면 벌써 전화해서 당장 꼈죠. 맞습니다. 맞아. 그러고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도 정말 사장님도 야 이게 말이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장착하시고 그 다음부터 오실 때는 항상 웃으시면서 오시고 즐겁게, 그죠? 당연히 좋으니까 내가 해서 아 내가 싫으면 벌써 오지도 않고. 그럼요. 어차피 현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견드려갖고도 기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또 이것도 효과 보시는 대로 뭐 달라지는 게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